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파파고 API 활용법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파파고는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네이버 웹 서비스에서 들어가셔서 어떤 문장을 번역할 때 사용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셔서 파파고 앱을 통해서 번역 기능을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해당 번역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아 보실 수도 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파파고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웹 서비스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파고 API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일단 파파고 NM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파파고 NM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EST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해당 REST API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파고 NMT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과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API를 호출하는 샘플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시언 같은 경우는 이제 파파고 NMT API 호출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파파고 NM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탐지할 수 있는 랭귀지 디텍션 API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API를 호출하는 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드로이드 앱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파파고 NMT API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웨비나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파파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파파고 서비스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API 그리고 파파고 고객 사례에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데모 시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파고 NM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 기술인 NMT, 프리하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죠.를 이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문장을 쪼개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구를 통째로 번역하기 때문에 맥락이 고려된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높아지는 성능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언어의 규칙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번역 엔진 기술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네이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더 정확한 번역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다국어 언어 처리에 대해서 네이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 엔진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번역 처리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처리 결과를 제공해 드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REST API를 이용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를 감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랭귀지 디텍션 API 통해서 해당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기본으로 해서 영어부터 해서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등에 대한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가 다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와 그리고 프랑스어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 똑똑한 번역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NMT, 그러니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전체 다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른 번역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 강아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뭐 멍멍멍 짖어요라고 했을 때이 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을 때 멍이라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멍이 들었다고 했을 때 멍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랬을 때이 멍을 어떻게 번역을 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전체 문맥을 다 이해해서 번역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결과를 보면 My dog barks at me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짖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요. 그래서 난 말을 했어요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사람이 얘기를 할때그 말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타고 다니는 동물에 대한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 전체 문맥을 이해해서 So I said 라는 단어를 문장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래서 난 말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동물에 대한 말이겠죠. 그래서 저희 파파고 NMT에서는 So I have a hors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리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재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백조가 저희 숫자에서 얘기하는 백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번역해주는 어플 같은 경우에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번역해 보면 숫자로 출력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백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 결과입니다. 저희 파파고에서는 There lived a swan 이런 식으로 결과를 리턴해서 전체 문맥 결과를 파악한 후에 번역 처리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파고 API 같은 경우는 REST API를 지원해 드린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든 웹 서비스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HTTP 통신을 통해서 파파고 NMT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샌드를 하는 거죠. HTTP 통신하는데 리퀘스트를 파파고 쪽으로 전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HTTP 리스폰스로 저희가 번역한 결과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날릴 때에 대한 프로토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RL,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헤더, 그리고 바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URL 같은 경우에 저희 파파고 NMT의 엔드포인트 URL 값이 되고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스에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파파고 NMT API를 사용하실 때는 인증 키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번역할 실제 문장이 이 바디에 세팅돼서 저희 파파고 NMT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파고 API 엔드포인트 URL 값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파파고 랭귀지 디텍션 API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엔드포인트 URL 값은 HTTPS 네이버 오픈 API API 게이트웨이의 entrust.com 그리고 랭스하고 V1 디텍트 이쪽으로 URL을 날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파고 NM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이버 오픈 API API 게이트웨이 엔트러스트.com까지는 갔고요. 그다음에 NMT/V1 translation 이쪽 목적지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API가 전부 다 메서드 형식은 포스트 형태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리턴되는 번역되는 결과 값은 JSON 형태로 리턴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헤더에 이제 인증 키 값이 제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등록 시에 키가 발급이 되는데 이 키가 바로 HTTP 리퀘스트 헤더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떨어지는데요. 이 값을 x-ncp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api-key id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고 그다음에 api 키 값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세팅해서 헤더에 설정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번역될 데이터가 이제 리퀘스트 바디의 데이터가 세팅돼서 전송이 될 텐데요. 그 세팅되는 데이터가 이제 JSON 형태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역할 대상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겟이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번역할 언어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에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으시면 KO,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싶으시면 소스는 KO, 그리고 타겟은 ZHCN, 이렇게 해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프리픽스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나 타겟을 설정했을 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KO, 영어는 EN, 중국어 간체는 ZHCN, 번체는 TW, 스페인어는 ES,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에 이제 한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번역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TF-8로 인코딩해서 보내주시고 5000자 이하로 전달해 주시면 번역 결과를 리턴해 드립니다. 실제로 파파고 API 사용하는 소스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파이썬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값을 발급받은 어플리케이션 키 값을 통해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URL 값, 엔드포인트 URL 값이 필요한데, 번역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NMT의 V1의 translation 이 URL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다, 아니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소스가 바로 KO가 되고요. 그다음 타겟은 중국어, ZHCN이 됩니다. 텍스트에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거기 때문에 클로바, 파파고 등 네이버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런 형태의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더 값에 이제 앞에 세팅해 놓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제가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포스트로 포스트 메소드 이용해서 URL, 해당 엔드포인트 URL로 리퀘스트 바디에 데이터 세팅하고, 그다음에 헤더의 인증 키를 세팅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코드 값이 200이 떨어지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리스폰스 값을 열어보시면 번역된 결과가 전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TF-8로 제가 인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URL 인코더 메소드 이용해서 UTF-8로 인코딩을, 번역할 언어를 인코딩을 하고요. API 엔드포인트 URL 앞서 보여드렸던 파이썬 소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HTTP URL 커넥션을 여는데요. 그 커넥션 객체 이용해서 해당 메소드는 포스트, 그다음에 헤더 값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 값을 설정한 후에 이제 전달을 하시게 되면 리스폰스 값이 200으로 떨어지면 정상으로 동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ST API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로 구현하시던지, 아니면 파이썬으로 구현하시던지, 아니면 뭐 Node.js, PHP 등으로 구현하시던지, 해당 구현 로직은 다 같으므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저희가 지금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파파고인데, 클로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과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뭐 실시간 음성 인식 번역 기능도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파고 앱에 보시면 음성으로 번역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음성을 처리받아서 저희가 번역한 결과를 다시 음성으로 리턴하거나 텍스트를 리턴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제공해 드리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뭐 이렇게 구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음성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할 건데,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으로 음성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파파고에서 이제 텍스트로 변환된 결과 값을 번역해서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파파고로 번역된 처리 결과를 클로바 스피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파파고나 아니면 실시간 음성 서비스 기능을 쉽게 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 중에 라인이 있죠. 해당 라인에서도 저희 파파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 봇을 여러분 채팅방에다가 추가를 해 놓으시면 그 해당 번역 봇이 텍스트로 입력되는 채팅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 같은 예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어떤 서비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에 파파고 API를 호출해서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LG U+TV 거기 아이들 나라 속 외국어 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파파고 NMT의 번역 기술을 제공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뭐나 수박 좋아라고 했을 때 I like watermelon, watermelons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결과를 해서 어린이들이 영어 공부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야, 이거 뭐야? 그럼 이건? 유플러스 TV 아이들 나라로 영어와 친해지게 해주세요. 동생한테 물어볼까? 엘라! 나 수박 좋아. I like watermelons. 아빠 좋아? 수박 좋아? Do you like dad? Do you like watermelons? 수박. 네이버 파파고로 쉽게 번역해주는 외국어 놀이. 아, 이래서 백만 엄마 아빠가 봤구나. 재미있게 놀면서 생각을 키우는 유플러스 TV 아이들 나라 2.0. 유플러스 TV 아이들 나라.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뭐 어떤 웹 서비스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뭐 사용하실 수 있는 뭐 HTTP 통신만 된다라고 하면 저희 파파고 API 서비스를 쉽게 호출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 시나리오는 일단 파파고 NMT API 부터 해서 그다음에 랭귀지 디텍션 API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당 데모를 사용한 소스들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GitHub 사이트에 가보시면 해당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앱 데모도 보여드릴 건데 해당 소스 역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GitHub에 소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해당 데모를 보시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는 절차로 갈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어떤 API를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름은 일단 파파고 API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서비스는 현재 파파고이기 때문에 파파고 전체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환경 등록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파파고 쓸 때는 필요 없는 데이터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한 후에 추가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 눌러서 실제로 내가 사용할 서비스를 등록을 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파고 API 테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키 값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API를 전송해 볼 건데요. 일단은 뭐 GitHub에서 소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일단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붙여넣기 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다시 또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세팅이 됐으면 이제 인증할 정보는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URL 엔드포인트 값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번역할
리퀘스트 바디로 전달돼 번역할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에 전달된 데이터가 소스가 한국어로 될 거고 타겟은 이제 중국어 간체로 번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헤더 정보에 이제 인증 정보가 들어가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메서드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URL 값 넣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바디 값 넣고 헤더 값 세팅을 하면 예, 전달할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JSON 형태로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소스 랭 타입이 한국어이고 그 다음에 타겟 랭 타입이 중국어 간체이고 트랜슬레이트 결과값이 바로 이렇게 중국어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페인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팅값은 다 두고 타겟값만 수정을 했습니다. 예, 실행을 해보면 예, 돌아가고 그리고 소스 타입 보면 뭐 KO로 돼 있고 랭 타입이 ES로 돼 있고 트랜슬레이트 결과값이 예, 스페인어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TH 태국어로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예, 태국어로 번역된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증 키값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랭귀지 디텍션 API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값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쿼리에다가 좀 이상한 단어가 써져 있죠. 저 단어가 어떤 언어인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포스트로 전달을 하고 해당 전달된 데이터가 200이 떨어지면 정상으로 떨어졌다 판단하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랭 코드가 RU로 떨어졌습니다. 예, 저 언어는 이제 러시아 언어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귀지 디텍션 API 사용해 보시면 예, 실제로 어떤 언어가 인지 탐지를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돌려보면 예, 랭귀지 코드가 예, KO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구현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자바로 구현할 때도 해당 비즈니스 로직은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자바 샘플 소스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일단 스트링 텍스트에서는 이제 UI로 넘어온 번역할 메시지 데이터가 올 거고 그게 UTF-8로 인코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 값 예,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HTTP URL 커넥션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하고 헤더 값에 예,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건데 리퀘스트 바디 값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을 하면 리스폰스 코드 값이 200이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한번 열어보면요. 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샘플 앱인데 예,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쉽게 포팅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하고 NMT 메뉴를 선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UI로 한국어로 영어로 일단 선택을 해놓고 안녕하세요를 번역을 해보면 헬로우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볼 건데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를 지우고 일단 헬로우라고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헬로우 입력을 하고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안녕하세요라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가 이런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번역 기능도 제가 샘플로 넣어놨는데 실제로 말하기 버튼을 누르고 네, 제가 음성으로 입력한 네, 나는 너는 동물을 좋아해 라고 말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밑에 보시면 You like animals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한 이 정도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시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든지 저희 파파고에서 제공해 드리는 API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번역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